설 연휴 이후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4차 유행 전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이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늦게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복지부 장관이 접종이 늦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가 신현수 민정수석이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이견을 보인 뒤 몇 차례 사의를 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른바 조국 라인인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신수석의 인사 관련 의견이 같았다며 갈등설을 부인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년간 취업 제한을 통보받았습니다. 생후 2주 된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부부가 멍빨리 없애는 방법을 검색하는 등 범행 은폐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제때 치료만 받았으면 아이가 살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들 부부의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 학점제를 도입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부인 리설주가 13개월 만에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과의 불화설을 잠재웠습니다.